공놀이 유혹을 못 하나요?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거 공놀이 멈추게 하려고 고기로 해도 안 오고 뭐 간식을 줘도 안 오고 안 와요. 믿기 어려운 이야기. 그래서 직접 확인에 들어가 봅니다. 남녀노소 경공들이 백리 밖에서도 그 냄새에 홀리면 무조건 진격을 한다는 애견 치지. 후각과 미각을 동시 유혹하는 식욕 자극제. 를 멀리하고 한치 망설임도 없이 공을 선택하는 녀석. 지금도 공 가지고 치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보셨죠? 옆에 먹을 거 막 놔둬도 오로지 공이에요. 그냥 주변이 안 보여요, 공을 볼 때는. 그렇게 동네 공원 전지 훈련과 테스트를 마치고 컴백홈한 견공계 백홈. 헌데 이번엔 분신술인가요? 아이고. 마크가 두 마리로 늘었습니다. 이 친구는 마크 여자친구인데요. 마리라고 이제 5개월 반 정도 됐고. 분신만큼 똑 닮은 얘 마크의 여신. 어제 보셨던 공 차는 개가 바로 이 친구고요. 이름은 마크예요. 똑 닮은 외모의 커플 혼동방지 재소개. 이전에 짐 캐리의 마스크라는 영화에서 마일로로 나왔던 그 마스크 뺏어가는 강아지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이 마크랑 똑같은 잭러셀입니다. 짐 캐리의 명작 영화 마스크에서 명품 연기 선보이던 바로 그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로 견적. 잭러셀 테리어가 얘라는 말씀. 맞습니다. 맞고요. 그렇게 평범함은 거부한다는 녀석들의 남다른 일상. 아니지. 야, 살맞아먹기 대회가 있어야 되는데. 밥그릇은 필요 없소이다. 거실 전체가 우리 커플의 밥그릇. 온 집안을 밥상 삼는 대범함. 멋있어. 뛰어난 반사신경을 발판으로 에너제틱한 식사를 즐기는 잭 러셀 테리 커플의 화려하고도 요란한 만찬 시간. 마크도. 아이고. 그렇게 풍성하고도 박진감 넘치는 식사를 마친 녀석들. 그제야 본인의 늦은 끼니를 챙기려는 엄마. 헌데 이 녀석들 분명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망부석이라도 된 듯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다가 야단법석 점프를 시작합니다. 아침부터 공 달라고. 네, 공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.